셀트리온 제약이 만든 약을 반제품을 헬스케어가 사와다가 이거를 라벨링하고 택가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해외에 있는 국가들에서 각각 판매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그 국가가 어디에서 많이 팔리냐고 봤더니 우선 한 해 동안 전체 총액에서 유럽과 북미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렇다는 거는 북미와 유럽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.